2020년 3월 5일 대두유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두유는 어제 시원스럽게 밀어올리면서 네, 오전장만 해도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는 일단 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 여기를 넘어서 시작했죠. 넘어서 시작해서 조금 밀리다가 일단은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저가가 29.73 부근을 지지하며 다시 시초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 대두유는 일단 일봉상 200일 이동평균선 요 부근이 30.17입니다. 그리고 72.4% 지점 30.28. 요 부분까지는 일단은 올라와 줄수 있다. 올라와 줄수 있는 자리다. 자, 오늘 보셔야 할 지지선이 29.67입니다. 지지선은 29.67. 여기가 지지가 되면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붕괴되면 29.67이 붕괴되면 다시 28.97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방으로의 저항선은 일단은 30불 잡으십시오. 30불 잡아보시고, 30불 돌파해서 30.17에서 30.28까지 여기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돌파되면 31까지 보셔도 됩니다. 자, 미 연준에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의 BOJ는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기괴하고 이상한 방식의 통화 완화를 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앞두고 대량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조만간 미 연준을 따라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각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들이 실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대두유는 일단 오늘 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붕괴시킬지 아니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를 붕괴시킬지 여기를 돌파할지, 자, 오늘 이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잘 대응하셔서 수익 거두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